기욤 히어로즈 선수단이 새 출발하는 각오를 밝혔다. 기욤 히어로즈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기움증권과 함께 기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출범식을 진행했다. 이 자리에서 기욤 히어로즈는 바이 및 유니폼 공개, 선수단 각오 발표 및 신규 응원각 공개를 진행했다. 히어로즈 대표 선수로 박병호, 김하성, 서건창, 이정후, 최원태가 유니폼을 착용하고 나와 처음으로 선보였다. 이어 미니 인터뷰가 진행됐다.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병호는 히어로즈가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욤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. 이어 선수들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다.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알리고 싶다. 모든 게 새로운 만큼 기움증권과 히어로즈가 힘을 합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. 서건창은 어느덧 팀에서 중고참이 되어 새 팀과 유니폼을 맞이하게 돼 마음이 새롭다.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이 히어로즈였다. 예전 생각도 난다. 선수단이 각오를 다져 높은 곳으로 오르겠다고 말했다. 지난 시즌 기억에 남았던 부분으로는 높은 자리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은 날려버렸다. 내 야구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억에 남는 경기였고 시즌이었다고 답했다. 마지막으로 팀과 마찬가지로 나도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. 기욤 히어로즈 이름에 부합하는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 내 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온 김하성은 목표는 항상 우승이다. 새롭게 기욤 히어로즈가 된 만큼 선배들 따라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 유일하게 투수 참석자였던 최원태는 0부터 시작하는 한 해다. 올해는 내가 보탬이 되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. 마지막으로 나선 이정후는 아버지의 목표를 깨고 싶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. 기욤 히어로즈와 함께 실력을 키워가겠다며 부상을 당하지 않게 신경 쓰겠다. 힘도 부족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 부족한 점 보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.